지금 나라는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법치는 파괴되고 경제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정책을 시정하거나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젠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바른 나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한 사회,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 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